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새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정동원 미스터트롯 결승전 수술 투혼.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은 임도영과 남승민을 집으로 초대해 유쾌한 집들이를 펼쳤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임도영에게 넌 겨울방학 때 고래 잡아야 한다며 짓궂게 놀렸습니다. 이에 정동원은 난 미스터트롯 결승전 때 고래를 잡았다. 종이컵 찬 채로 노래를 불렀다 라고 고백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올 동원군 종이컵 달고 5위까지 할 정도면 세계로 쭉 뻗어나가는 최고의 가수가 될 겁니다. 동원군 하필이면 결승 때 그걸 했네요.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서 신발이 커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네요. 정동원의 무대 위 당당함과 자신감이 거기서 나왔군요. 결승전 때 노래에 성숙함이 묻어나오던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. 그러고 보니까 깊이가 있었어요. 너무 웃겨요. 진짜 순수함을 다 가진 우리 동원군 앞으로 잘 크길 바래요. 나는 댓글을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동원아, 이번에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 건데 네가 꼭 주연으로 맡아줘 라고 아이디 영화 몽정기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아, 그 몽정기가? 사춘기에 관한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우리 동원군은 이제 깊이 있는 노래가 나올 겁니다. 왜냐? 남자의 아픔을 알았잖아요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